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100년 전 그날.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 맞서 맨손에 태극기 하나 움켜쥐고 가슴 터져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 동안 한반도의 지축을 흔들며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의 자유독립을 선언했다 한민족 최대의 항일 시위, 3.1 독립만세 운동. 그 위대한 역사의 줄기에서 우리는 포항의 빛나는 저력을 마주합니다. 황토로 해갖고 파란색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나 먹물로 건공감리를 그리시고, 큰 천이 없으니까 이불 같은 걸 뜯어갖고 그렇게 크게 만드셔갖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산길로 산길로 피해서 아마 밤새도록 그 태극기를 치고 우리 마을에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다음날 시장에서 태극기를 나눠주어가지고 만세운동을 불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세계 유례 없이 민초들이 일어나서 그 핍박받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찾겠다고 맨주먹으로 그래하고, 이거는 세계 역사에도 드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100년 전 대규모의 포항장이 열리던 이곳은 포항 독립만세 운동의 발원지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3월 8일 대구로 번졌고 다시 애국의 불씨는 포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1919년 3월 11일 장날에 맞춰 포항 장터에서 거사를 준비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결행당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이로 인해 극에 달한 공포감. 그러나 일제의 총칼 앞에 주저할 포항 시민들이 아닙니다. 품고 있던 태극기를 높이 치켜들고 외친 대한독립 만세. 포항장터에서 수십 명의 외침은 삽시간에 수백 군중의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만세운동은 다음 날까지 이어져 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대한의 독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5,600명이 가세해서 대대적으로 몰렸습니다. 그 다음 날 수가 배로 늘어서 1,000명가량이 포항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경북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이었으며 그 못지않게 큰 의미는 바로 이곳이 당시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 포항 인구 중 일본인이 차지한 비율은 무려 24%. 총독부는 이 많은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항을 집중관리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삼엄한 감시와 억압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난 포항의 3.1 만세 시위는 조선 총독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사실은 우리 그 포항의 정계라든가 강계, 심지어는 그 의장이라든가 농어촌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자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일본 군경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속에서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포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저 독립 정신이라든가 기계가 매우 강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월 11일과 12일 있었던 독립운동은 포항 전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청하면민들과 송남면민들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열렸는데요. 23명의 독립투사가 검거돼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전체 80가구가 사는 송남면 대전리. 이 한 마을에서 14명의 독립의사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도 드문 경우로 만세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어른 마을 어른들이 14분이나 잡혀왔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서 두곡숲에서
다시 이래가는 안 되겠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독수리 모여서 아주 만세를 크게 부르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내 한 몸 없어져서 희생해서 나라가 산다면 이 한 몸 떼어져서 나라가 건지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경북에서는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극심했던 일제의 감시 속에서 용맹하게 외쳤던 조국의 독립. 바로 이것이 포항의 저력이며 정신입니다. 과거 100년간 이 땅에 도도히 흘러온 우리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희망과 번영으로 이끌 것입니다. 얼마만큼 서럽고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만세운동을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 나라를 지켰으니까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사랑이 이 100주년 3.1절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을 계기로 모든 시민들이 이런 선조들의 애국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을 포항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우리 포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